시골에 있는 집들은 불편한 구조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불편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다. 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약간의 경험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기둥과 지붕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고 벽은 흙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보니 아무한테 맡기는 것도 그렇고 해서 놓아둔 채로 있다가 수소문을 해서 만나게 된 시골. 폐가 같은 집은 짐작을 한 것보다 더 험한 상태다. 시골에 거주하는 연세 드신 분들 중 나름 약간의 기술이 있어서 손수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경우들은 있으나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수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다고 하니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서는 거부 반응이 더 심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자식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더 많은 가치를 담는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집이나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 자식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의 여생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집 수리를 해드린다면 10중 8구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극구 반대를 하게 된다. 이곳의 집 또한 그랬다. 시골집의 구조상 내부로 들어가는 높이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높이를 낮추고 겨울이면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리고 구조 또한 아파트처럼 편리하게 꾸미는 경우인데 때마침 지붕에서 생긴 누수가 심해져 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집의 완성이 눈앞에 있을 때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도 불편한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아 넘어다니듯 왕래를 하다 확 낮추어진 내부로 출입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아파트처럼 따뜻하고 편리한 구조로 변신이 된 광경을 보고 믿어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늘 사진처럼 뇌리에 남아있다 보니 어떻게 단열에 대한 작업을 할 때도 한 번에 그 칠수가 있겠으며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싶다. 시골 흙집 폐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전국 시골 마을로 다니다 보면 폐가처럼 방치된 시골집들이 넘쳐난다. 너무 오랫동안 관리가 되질 않아 붕괴가 되는 집들을 볼 때 마다 느끼는 생각은 얼마든지 튼튼하게 수리가 가능한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천문학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도심이나 시골에서 집을 짓거나 구입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나마 도시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인 시골 집들이 거래가 되고 하는 일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통영 사량도의 노후된 시골집 또한 60년 가까이 사용을 하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가족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게 되어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된다. 오늘도 시골스런 TV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고마움을 전해봅니다.